제가 붓김한테 이상형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그 뭐지? 그 노래 막 이상하게 동경소년가 막 그런 거 부르는 여자 세명 있잖아요. 동경소년은? 자몽? 자몽? 아, 자몽 에이드. 오렌지 오렌지 캐러멜. 캐러멜의 네. 리지 리지. 보다 좀더 이쁜 게 이상형이래요. 아, 이상형은 그럴 수 있죠. 아예. 이상형은. 아,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여자를 안 보인대요. 아닐걸요? 아, 그랬어요. 제가 북김이 여자로 봤던 사람을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요? 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뭔가 자기 캐릭터를 잡으려고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런가? 그래서 환서희 그런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많이 먹던데. 많이 먹는데 그 캐릭터 잡으려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너 재단에 과자 올려놓는 거 놓으면 너다 없어지지 않냐? 이렇게 하면 내 심속으로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캐릭터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송도수나 남궁광진처럼.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아 형은 캐릭터 있잖아요 막 이런단 말이야. 자기 캐릭터를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더 먹고 막 붓김도 사실 조금 근데 그러려고 이렇게 숨어서 먹고 막 그래요? 숨어서 막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먹지. 일부러 밥두 그릇씩 시키고. 아니 나는 뭘 봤냐면은 그 한석 씨가 네. 약간 좀 외진데 쓰레기통 있는 옆에서 이렇게 뭘 그게 드시더라고요. 캐릭터라니까요. 일부러 그러는 아, 거라고? 캐릭터야. 그게 캐릭터예요. 그래서 한석이를 중심으로 뭔가 먹방 이런 게 생기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살려요. 먹는 걸? 굼쩍굼쩍 막 이런 거, 표정.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이런 거, 제스처. 그게 캐릭터라고. 배피디가 오셨어요, 앞에. 그렇게 앉으면 팬티 보여, 언니. 그게 저게 다 어떻게 보면 노하우? 이미지 관리예요. 저렇게 다리 한번 꼬고 앉아주면 제가 나중에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생기면 더 챙겨주겠죠. 너 근데 그리고 진짜 쓰레기 진짜. 헤어스타일이라도 한번더 생각해주겠죠.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뭐 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한번더 얘기를 하겠어요?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알았어요. 잘떡 주세요. 저는 네. 오빠를 제 인생 스승님으로 삼기로 했어요. 아, 좋네요. 제 저를 목표로 삼았던 동생들이 두명 있거든요. 아, 목표가 아니라, 뭐랄까. 세상에서 제가 이런 오빠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키운 동생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저는 사실 누굴 보고 배웠는지 알아요? 누구 보고 배웠나요? 김동수요. 근데 저는 그 동수 형의 자유로움 이런 걸 보고 배워서 제가 재구성했어요. 이걸. 그래서 청출 어람이네요, 진짜. 더 심해요. 이걸 보고 제 네. 모습을 보고 아 형님. 제가 동생들한테 얘기해주는 첫마디가 그거든요. 남자 인생은 바닥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좀 비웃어도 돼요? 그 동생들이, 아, 형 따라서 바닥까지 가겠습니다. 두 명, 지금도 바닥이에요. 그두 명도 잘생겼어요? 뭐, 한 명은 괜찮게 생겼고, 네. 한 명은, 에, 그냥저냥. 오빠 진짜 좀 네. 심해요, 진짜. 뭐가요? 뭐라 제가 그래야 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제가 설득을 당할게요. 저는 항상 아, 근데 오픈마인드예요. 오빠를 설득할 순 없어요. 왠지 왜냐면은 알아요? 틀렸기 때문에. 제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더 맞기 때문에. 맞아요. 둘다 맞는 건데 내가 조금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기 저는 때문에. 이렇게 살래요, 그냥. 오빠는 오빠 그렇게 사세요.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살 거고 그니까, 그렇게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고 근데 있는데. 왜 이유를 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게 이렇게 왜냐면 느끼는데. 너도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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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한일전 축구할 때 네. 한국 응원을 안 했어요. 일본 응원을 한 게 아니고 한국 응원을 안 했어요. 일본을 비하하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는 매국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한국 축구를 응원을 안 하냐. 그래서 난 축구와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 4명, 5명 조를 짜서 오늘은 내가 너를 설득하고 말 거야 라고 달려들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엔 설득이 실패했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저는 이유가 있으면 항상 그쪽을 따라가요. 내가 막 무조건적으로 막 내가 고집을 부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기 의견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득해봐라고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겠어요. 알겠죠? 네,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동생들도 사실은 뭐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직장을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건 이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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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그러면 조금씩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오빠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가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요.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사람들이.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어쩌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오빠가 스트레스가 없긴 하죠. 항상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네. 스트레스 만들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방향으로든 오빠는 제 스승님이에요. 약간 방향이 좀 달라졌어요. 그쵸? 제 그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설득을 좀 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일본 씨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잠들면 내일 눈을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하실래요? 제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50이 넘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제 친구 중에 되게 유명한 그 무당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자시에 태어났거든요. 12시 딱 넘어서. 근데 12시 전에 태어났으면은 너는 스님이다. 스님 팔자인데 너가 그래서 50 전에 스님을 하면 넌 파괴승이 된다. 고기만 여자 맛을 알아서 산에서 내려온다. 너 50이 넘어서 스님을 하면 넌 잘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실패하면 제 마지노선이 스님과 목사입니다. 아 스님은 하지 마시고 목사.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그 하느님 어머님이라는 그 사이미가 있어요. 네. 거기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데 왜 끌려갔냐면은 네. 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예. 브로커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전도사. 전도사. 브로커로 영어로 하면 브로커가 맞을 수도 있죠. 걔네들이 엄청 잘생겼어요. 남자 두 명이서 날 끌고 왔는데 검정 양복에 멀끔하게 말끔하게 생겨가지고 저를 데려가는데 제가 홀려서 기가 갔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냈어요? 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도 제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네 안꺼는 찐빵이라는 걸 알고 버렸어요? 버렸어요. 저는 사이비 이런 건 안 할 거고요. 하게 되면 저는 항상 브랜드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성 있는 것처럼 보이게. 전통성 있게.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갈 겁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순간 저는 포르쉐를 모을 수 있다고 90% 장담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가서 두 달 안에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포르쉐를? 네. 제 친구 중에 여자인데 오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요? 성격이요? 성격이나 뭐 네. 외모적이나 그 언니는 압구정에 있는 그 명박의 아저씨가 장로였던 저기 논현동에 있는 거?
논현동 그 언덕 위에 그 SK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저 거기 그 그거 몇, 아닐 텐데. 정치부 뭐,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오고 가는 거 봤어요. 소망교회 거기. 네 맞아요. 예. 네. 좋아요. 그쵸? 꿀이에요. 일단 종교로 엮이면은 면세에 이것저것 꿀이고. 기독교들은 기독교인들끼리만 사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어떻게 좀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모이 그것 때문에 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좀 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랑의 교회가 진짜 사랑의 교회예요. 거기에 대학부를 제가 좀 다녀봤는데 어우 꿀이 넘쳐요. 좋아요. 네, 그 강남 사랑의 교회는 2호점을 내도 돼요. 저도 앞으로 그래야겠어요. 뭘요? 교회 다녀야겠어요. 기독교인데. 기독교예요? 나이를 놓은 기독교.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한 번요. 아 정독했어요? 아빠 때문에 빽빽이 한번 했었어요. 오. 그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구절이 뭔가요? 기억도 안 나요.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그러니까 저는 이용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하지만 그냥 뭐 교회 갔다 오면 한 달 열심히 다니고 컴퓨터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교회 가서 10만 원만 막 이런 거. 엄마 11조 내가 내줄게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나이스 게임 TV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없네요. 그런가요? 게임이 거의 종교 수준이죠. 아 맞죠. 게임이 거의 종교 수준. 그러니까 종교랑 게임은 어떻게 섞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게임하는 사람 중에 종교를 되게 독실하게 가진 사람 본 적 있어요? 나는 없어. 저 한 번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메라교? 제가 예전에 네. 그 와우에 빠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막 밥도 안 먹고 막 게임만 하고 집에 막 3개월 동안 안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굉장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줄 알고 한번 엄마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막 목사님 막 있고 막 기도 무릎을 꿇으래요. 침내 성숙 뿌리고 막 몸에다가 어막 여기다가 막 헬프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무릎을 뒤로 막 걷고 나와라 이 악령아 이러면서 아, 뭐요 예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물 뿌리면서 마귀 막 귀신은 가라 막 이러고 맞네 같은 거네 기도, 마귀는 물 넣거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어머님이 네 뒤에서 막 기도하고 뒤에서는 막 다 같이 하면은 뭐 물러간다고 막 그래서 맞네. 뒤에서 막 되게 그거 그 뭐라 해야지 그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네, 방언. 그 막 없는 말 막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거 접신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그 언어는 아닌데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방언도 되게 재밌어요. 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그거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나 가만히 놔두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네. 그렇게도 하는데 네. 막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밤에 막 노래 막 틀면서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요. 네. 그러면서 다 같이 막 삼삼오오 막 이렇게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꿀잼이에요. 꿀잼이 그거 한번 녹음해서 가지고 싶은데 막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 저기 빵상 아줌마가 그나마 정상이라니까? 빵상 아줌마가 그 컨텐츠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 요거 꿀잼이다 내 방언을 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들아 이렇게 하면서 빵빵 똥똥똥똥 하면서 그걸로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 거죠. 아 웃겨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개독교도 있지만 진짜 착한 기독교도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시고 있죠 있는데 기독교라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봉사해도 되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근데 그분들까지 네. 싸잡아서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욕하진 않아요? 아, 그렇다고. 기독교인 거 아닌 거는 상관없이 봉사하는 건 그냥 칭찬하면 되죠. 굳이 뭐, 기독교 사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뭐, 그거는. 저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좋은 많이 일 합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인구수 맞추는 좋은 일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도와드리죠, 제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그 뭐지?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이 좀 힘들 거예요. 인생이 힘들죠, 살기. 아니요. 행복해요, 항상? 아니요. 그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거나 뭐 그러진 않고. 회의감이요? 네. 회의감 좀 들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감과 회의감과 그리고 가끔에 느끼는 여러분의 희망과 그런 뭔가 행복함. 그리고 그 희망과 행복함을 만들기 위해 깔려있는 베이스가 되는 불행함. 왜일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전생에 엄청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나 미쳐버렸네.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지금 불행하신 분들은 전생에 엄청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제 생각엔 제가 전생에 모택동이었던 것 같아요. 모택동이 죽인 사람 몇 명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제가 전생에 모택동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인물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돌프 히틀러는 모택동에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 생에 잘 살아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잖아요. 좀 포기했어요. 다음 생에 잘 사실 거고요? 이번 생에는 계속 이렇게 살게 될 것 같고. 어떻게 사실 건데요, 앞으로? 불쌍하게, 가난하게.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발라드처럼 잔잔하게. 불행해요? 불행하진 않아요. 근데 힘들어요. 계속 힘들게 살 것 같아요. 한 앞으로 한 40년 정도? 그렇게 가겠죠. 아, 아쉽네 이러고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요. 오빠는 마음만 먹으면 네. 마음 쪽으로는 행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누가 나한테 돈을 줘요?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부자들이 안 생겼어요. 내가 부자였어도 아니 부자가 되라는 네. 건 아니라 네. 부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죠. 지금 네. 우리가 여기서 부자가 되기는 정말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하지만 부자 저거예요. 왜 저래요? 아니 저런 뜻은 아니고 지금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 가지. 네. 아, 뭐 모델, 피팅 모델 같은 걸 했어. 피팅 모델이 잘 살아요? 돈 많이 잘 벌던데. 네키에? 피팅 모델을? 아, 요새는 아 붐 스타일 몰라요? 거기 가서 홍보해요. 나 키 작다고? 그럼 방송 어떻게 하라고? 야, 나 키 작으니까 저기 키장남 가가지고 저 모델 하니까 키 얼마나 밑에다 이렇게 숫자로 써놓고 홍보해야 되겠네. 왜 네이버에도 내보내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 써가지고 대서 특필해가지고 네이버 1면에 띄우지. 뭐 이렇게 쿨게이 치면 쿨게이 키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연관 검색어까지 뜬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노노.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번 생애에 잘 사는 건 포기했어요. 계속 힘들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하려고요. 그래야 좋은 일이 어떤 거예요? 오빠한테 좋은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혈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좀 다니고. 어디로? 여고로? 여고에 뭐 내 인력이 필요하다면 가야지. 그리고 뭐 이제 나이 들고 나서는 좀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제 좀 저기 그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좀 하고. 진짜요? 네.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살 건데. 여기 생활관에서 자나. 나이스 게임 TV 생활관에서 자나. 그 이디오피아 막 사가서 자나. 그게 그건데. 아니 뭐 사실 그게 있어요. 이타적인 행동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기분이 좋으면 날 위해서 한 거예요. 보람되려고.
당연하죠. 그 기분 좋음을 느끼려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나는 이 사람한테 좀 실례인 것 같거든. 나는 애초에 이타적으로 접근을 안 해요. 다음에 나 잘 살려고 도와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건희 형은 이전 시대의 뭐 헬렌 켈러나 퀴리 부인 정도 였던 거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 수준. 빌 게이츠 형이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 형 같은 경우에 이제.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오빠는 막 그렇게 봉사하면서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네. 세상에 오빠를 그렇게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굶어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곧 밥 주잖아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네. 뭐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나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나 저 잘생겼다 그러지 내가 아는 애들만 해도 나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집까지 잘 사는 애들 쎄고 쎘어요. 전 데리고 와봐요. 걔네 여길 왜 와요? 진짜 쎄고 쎘어요. 제가 아는 형도 저기 뭐야 190에 페라리 타고 다니는 치과 의사 형도 있어요. 얼굴도 진짜 잘생겼어요. 조인성처럼 생겼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널리고 깔렸어요. 그냥 나이스 게임 TV를 안 볼 뿐이야. 어디 널리고 깔렸다는 거지? 널리고 깔렸어요. 그게 전생이 잘못한 거라고요, 선생님이. 결론은 제가 또 죽이려니요? 비슷하게 잘못한 것 같아요, 너랑 나랑. 로마군 정도 됐던 것 같네요. 네. 로마군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우리 둘 다 로마군 병사쯤 됐던 것 같아요. 네. 로마군 병사가 나쁜가? 아니 전쟁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건데 그 시대는 원래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살인은 나쁜 거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다시 태어나서 벌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빠는 네. 그렇게 잘 살고 돈 많고 잘생기고 그런 친구들을 어디서 만났어요? 놀다가 클럽 가면 그런 애들이 그 저기 방 잡고 있잖아요. 네. 같이 놀면 그 친해지는 거지. 다른 데서 친해진 게 아니라 클럽에서. 다른 데 어디 내가 저기 뭐야 성형외과 가서 친해져요. 치과 가서 친해져요. 보통은 그렇죠. 아 저는 못 가죠. 왜냐면은 구역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노시는 VIP존. 아 그분들이 간택해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간택해 주시면 갈 수 있어요. 간택을 못 받으셨나요? 저요? 네. 저는 가끔 문 앞에서 뺀지도 맞아요. 아 꼬리칸. 꼬리칸. 어. 머리에 머리띠 대신 신발 귀끈 이렇게 묶어야 될 기분. 근데 저 지난번에 통화하는 걸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나 어떤 언니 한 분이 그 반얀트리였나? 야 우리 반얀트리 가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거의 약간 이렇게 믹스클럽 같은 거죠? 바랑 클럽이 합쳐져 있는 네. 그 저기 뭐야 JJ 같은 네네네 네, 네. 그런 데서 가자 그랬는데 그때 꼬라지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는 쓰레빠에 뭐 이렇게 그냥 바지에 뭐 이렇게 되는 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화를 받아서 언니가 거기 가서 놀자 해서 언니 완전 가고 싶어요 이랬는데 근데 나 이렇게 입었는데 가도 될까? 갈아입고 와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 본인이 아 그냥 이렇게 갈래. 제가 그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어도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그 언니가 네. 옷을 준비해 줬었어요. 아 옷까지 해놓을게. 나중에 네. 근데 제가 못 갔죠. 그거 못 갔어요. 그 언니는 왜 너랑 가고 싶대요? 그 언니 그렇게까지 해줘서. 그 언니랑 저랑은 약간
영혼의 동반자예요? 아니요, 그 언니가 되게 잘 사시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제품을 자주 사요? 가지고 싶어 해요. 아. 가방을. 근데 그 가방이 6개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나오는 가방인데. 아, 어떻게 새치기 하려고? 네, 제가 엄마한테 말하면 새치기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잘해주시죠. 이게 이 작은 사회에서도 정치가 있구나. 이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웃돈을 얹어주고. 웃돈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 빨리 구매를 하거나 좀 싸게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게 바로 여기서 바로 역시 이런 뭔가 굉장히 이런 진한 한국 사회. 아우, 굉장히 반갑네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언니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언니랑 같이 놀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둘이 또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막 그 셋이서 놀았는데 제가 둘이 막 엮어줬거든요. 그래서 둘이 잘 됐어요. 둘 다 이분도 남자분도 돈 엄청 많은데 대머리야. 그렇긴 한데 돈이 엄청 많고 얼굴도 괜찮아요. 아니 왜 머리를 안 심어요? 돈이 많은데? 몰라요. 그거 자기 스타일인가 봐. 만 원짜리 꽂고 다니든지 여기다가. 일부러 좀 그렇게 모공에다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약간 스포츠 쪽 브랜드여서 항상 스포티하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추리링. 어. 대머리에 추리링. 근데 대머리에 추리링인데 람보르기니에서 내리면 존나 멋있어요. 근데 페라리 끌고 다니시죠. 아유 멋있지. 강남형이지. 근데 저는 그 남자를 못 알아봤거든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 언니가 그 분을 딱딱 알아채더라고요. 오. 그래서 둘이 사귀어요. 근데 둘 다 돈이 많아요. 둘 다 많으면 뭐 잘 만났죠. 한쪽이 많고 한쪽이 없으면 불행해요. 근데 저는 페라리가 스포츠카만 있는 줄 알았는데 큰 차도 있더라고요. 페라리요? 응. 페라리는 슈퍼카 전문 브랜드예요. 일반 차량은 아니, 그 없어요. 말 아니에요, 말? 혹시 푸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페라리는 슈퍼카 전문 브랜드예요. 포르쉐인가? 포르쉐. 포르쉐인가 보다. 아, 죄송해요.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아, 포르쉐. 포르쉐도 말이에요. 말. 그 저기 뭐야. 뭐였지? 아, 카이엔. 저기 뭐야, SUV처럼 생긴 거. 산타페처럼 생긴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카이엔이겠지 뭐. 네. 아이. 그만하고 입부하자. 아이. 알겠습니다. 입부하자. 저희 주간 뒷담화 여기까지 마치고 2부에 또 초대가서 한번 모셔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끊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자 속에 존재하는 빅잼에 관해서 건자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